Times. 네, 오랜만에 서스테인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사실 살려면 이 친구를 사야 좀 팬으로서 가지고 노는 맛이 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은총 씨와 함께 MBM2 기본 모델을 먼저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서스테인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사실 뭐 저희가 체감하기에 그렇게 디테일한 차이들이 막 몸으로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던 게 그 막 혼합공률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6mm 차이 나고 이런 걸 보면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반지름이 400mm냐 406mm냐가 이게 체감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2프레트 뒷둘레가 뭐 75에서 80으로 변했다 이러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큰 디테일들은 아니었으나 오늘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면 가격 차이도 30만 원이나 나거든요. 네네네. 30만 원씩 뭐를 달아놨냐? 바로 서스테인 이어 픽업을 장착을 해놨습니다. 네. 저희가 서스테인 이어 자체는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많이 달렸죠? 서스테인 이어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아실 건데, 서스테인 이어를 연주를 하면은 땅 치면은 이렇게 그죠. 네. 초고주파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네. 그거를 원래 톤이랑 섞어서 쓸 수도 있고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스테인 이어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게 되게 다채로운 사운드 메이킹에 도움이 되는데, 맞아요. 그 옵션에다가 킬 스위치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들을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매튜 벨라미와 뮤즈의 사운드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은총 씨가 얘기한 것처럼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걸로 하는 게 좀 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물론 비쌉니다. 거의 기타 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 서스테인 이어로 나가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70, 지난 시간에 80이었잖아, 80. 네, 거의 110이잖아. 네. 거의 뭐 30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른 거죠. 지금 그런 거죠. 이게 소비하는 측면에서 보면 80만 원이잖아요. 거의 79만 네. 원이니까 주고 이펙터를 하나 살 것인지 아니면 30만 원 더 주고 그냥 딱 붙어 있는 걸 사야지. 뭐 이런 건데, 근데 이펙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종류별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데, 이제 이거는 그 돈을 주고 조금 더 이제 뮤즈가 쓰는 그 라이브 때 쓰는 그 기능이 달려있는 기타를 이제 사는 약간 이 소비적 선택으로 가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인트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단 뮤즈를 좋아하시면은 정도는 이 옵션은 좀 있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기타 위에 터치패드도 올려놓고 막 손으로 막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뮤즈가 하는 음악들에 되게 사운드가 굉장히 특이하고, 이제 기타로 할 수 있는 뭔가 특이하다 못해 약간 이상한 짓까지 그런 거를 정말 많이 시도한 기타리스트이기 때문에, 사실 요 정도 옵션은 좀 되게 애교 같다. 네, 그 정도에서는 기본 옵션이다. 네. 근데 이제 전 모델, 그러니까 조금 가격은 내려갔지만 사실 이제 이 킬 스위치 말고는 사실 딱히 뭐 없잖아요. 많은 그 뮤즈의 매력을 알아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요 정도 좀 붙어줘야 내가 뮤즈 기타를 좀 샀구나 약간 뭐 이런 느낌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야 벨라문 소리가 다 나는구나 그런 느낌이 여기서 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이제 옵션가가 기타가에 비해서 비싼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이쯤 돼야 우리가 좀 더 진짜로 팬심을 이렇게 막 설레게 하는 그런 정도의 옵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변한 것들,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스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니까 지난 시간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디테일한 스펙들 이해하시는 데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오늘은 전체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10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9cm, 무게는 3.39kg, 두께는 44mm, 12프렛 뒷둘레는 75mm. 사실 지난번에도 12프렛 뒷둘레가 75.5 언저리였는데 지난 시간은 75.7 정도였고 이번 시간은 한 75.3 정도예요. 네, 그래서 1mm 차이가 나는 걸로 기재를 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네, 바디는 베이스우드고요. 4개는 하드메이플 소프트 V넥 프로파일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콜트 스태거드 락킹 튜너에 너트 너비는 42mm, 지판은 인디언 로럴이 들어가 있고요. 컴파운드 레디우스 원래는 12인치에서 16인치인데 12인치에서 15.75인치,
305mm에서 406mm여야 되는데 305mm에서 400mm로 6mm 차이가 나네. 이건 어떻게 알아? 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맨슨 험버커 앤 서스테이니악 H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볼륨, 원볼륨, 원톤의 3웨이 픽업 셀렉터, 킬 스위치가 있고요. 미니 토글이 있는데 하나는 서스테이니악을 위해서 네, 추가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브릿지는 플리 어저스터블 브릿지 앤 테일피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테이니악은 스위치 1으로 이제 온오프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스위치 2에서는 모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포지션 1이 액티브 픽업, 포지션 2가 액티브 픽업 앤 서스테이니악 모드, 포지션 3가 서스테이니악 올리 모드 네, 이렇게 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스테이니아까지 포함해서 한번 사운드 쭉 모니터 해볼까요? 네. 밴드 앰프에다 꽂았고요. 네. 들어볼게요. 클린톤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해놓고 비브라토 한번 이렇게 하면서 많이 떨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떨면? 네. 많이 떨리겠죠. 그러겠죠. 많이 떨면서 킬 스위치를 하면은 이런 게 재밌네. 근데 이거 사실은 뭐 네. 지금 간 쳐본 것 같은데 모르스 보는데 간첩 기타였어? 공연 중에 야, 관중한테 보내는 거야? 관중한테 접선 공연 야 절대 안 들키겠어. 네, 아니 비트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음악 안에 진짜 그 모습으로 그대로 심어. 야, 와 이거 아, 대박인데? 벨라무 드립을 다 치네요. 야, 와.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알고 보니까 007 요원이었던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저기 난파도에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영국에 보면 킹스맨도 있고 네. 어쨌든 007이잖아요. 뮤즈도 좀 뮤즈도 알고 보니까 요원이었던 네. 거 아니야? 아, 그런 뮤즈맨? 그런 어. 요원. 어, 킹스맨 말고 뮤즈맨. 그래서 이제 러시아 콘서트 이제 가는 가고. 거기서 이제 러시아 요원들한테 이걸로 막 신호 보내고 이랬던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네. 네. 마샬로 갈게요. 마샬로? 이상한 소리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게 팬더로 했을 때는 팬더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좀 따뜻함 때문에 약간 풍성한 느낌이 있다가 마샬로니까 좀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좀 좁아지는 느낌은 있어요. 이게 근데 이 기타의 쓰임새겠죠? 네. 바로 애초에 사운드 자체가 왜 지난 시간보다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까? 근데 이게 아무 픽업 조합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픽업 조합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1단 말고 2단, 3단은 다 다를 달라요. 수밖에 네. 없겠죠. 네. 그렇죠. 마샬입니다.
자꾸 이상한 짓을 하게 되네. 광화문 광장 5시? 아 근데 거기서 예. 아, 하는 거예요. 네. 와. 거기서 이제 만나자라는 예. 거죠. 만나서 근데... 재밌게 놀자. 뭐하고는 모르겠어. 일단 만나자. 아이씨. 근데 저는 초반에도 말씀드렸고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훨씬 재밌네. 저는 이거 살 것 같아요. 이거 저도 네. 돈값 충분히 하고 예. 남습니다. 훨씬 재밌네. 그리고 이누 형이 말했던 어떤 그 포인트 있잖아요. 그 이게 소리가 좀 더 난 것 같은데 하는 포인트가 그 왜 그러냐 좀 생각을 해봤더니 뮤즈 사운드 자체가 되게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뭐 그 하이가 엣지가 빡 살아있고 이제 그런 뭐 거기서 나오는 드라이브 톤 이상한 거 막 조합해가지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전기타는 좀 많이 좀 따뜻하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하이가 좀 없었다. 약간 맞아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훨씬 더 좀 공격적이지 않나. 이런 아까 리듬 칠 때 되게 느낌적이었거든요. 근데 매트 벨라미가 앞에 피구공을 단 이유는 저 뮤즈 노래 중에서도 저 쓸 노래가 따로 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부드러운 노래 이런 거 하고. 어쩌면은 뭐 그럼 둘 다 사야 되나? 뭐 그런 진짜 팬이면 진짜 팬이면 좋습니다. 야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어우 좋다 이거. 사운드가 더 좋아. 나 오늘 못 가. 이걸 사서 이걸 가지고 노는 게 훨씬 나아. 네. 아, 이게 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꾸 뭐 더 비싼 거 사서 조장하는 게 아니고 훨씬 재밌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뭐 이펙터 가격 하나라고 했는데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실 건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뭐 버즈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뭐 무이자부 뭐 몇 개월짜리도 있고 뭐 카드 사별로도 있고 그냥 해가지고 이거 사세요 이거.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가지고 노는 게 더 좀 재밌고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것 같아. 약간 그 순대국밥집 가면은 저 7,900원 순대국 단품이고 이거 순대국밥 정식인데 같이 나오는 메뉴가 너무 좋은 거야. 보쌈도 주고, 보쌈도 주고, 순대도 따로 주고 이런 조합들이 너무 좋아서 갓김치도 주고. 차라리 이걸 먹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맞아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아주 다채로운. 진짜로 이것이야말로 매튜 벨라미의 팬들이라면 오히려 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서스테인 이야기 아주 찰떡같이 붙는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은총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스위스 아미나이프 빅토리. 약간 이제 또 등급이 올라가네요. 올라갔네요. 네. 저는 인우 형의 방금 했던 말을 그냥 한 줄 평을 하겠습니다. 단품에서 정식으로. 와, 좋아요. 딱 그렇죠. 매튜 벨람이 정식이에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좀 약간 좀 뭐랄까 너무 기본템 느낌이었죠. 예. 저는 지난 시간에 디테일한 벨람 사운드라고 드렸는데 이번 시간엔 확연히 좋아진 벨람 사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연히 좋네요, 진짜. 좋아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야, 이건 뭐 확연하게 스쿼드에서 네. 결과가 반영이 됐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이거는 사운드가 2점이 올랐어요, 물론. 네. 그리고 편의성, 서스테인이하게 어떤 이런 방어성 때문에 하나가 올라가서 73에서 76으로 왔습니다. 은총 씨는 사운드 26, 가성비 17, 편의성 19, 디자인 16. 은총 씨는 뭔가 다채롭게 변했어요. 사운드 두 개가 올라가고 가성비는 하나가 빠지고요. 편의성은 세 개가 올라가고 와. 디자인도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총점이 5점이 올랐어요. 73에서 78이 됐습니다.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6에서 총점은 78점. 저도 4점이 올랐습니다. 사운드 2점, 가성비 1점, 편의성 1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비해서 디자인적으로는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뭐, 제가 올렸어요. 하나 올랐네요. 제가 색깔이 이거 좋아하니까. 색이 예뻐서. 근데 나머지 것들은 진짜 가성비는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쵸? 사운드와 편의성이 엄청 올랐습니다. 평균은 77.33. 지난 시간보다 무려 4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기타를 소비하는 그 포지션의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뭐 그냥 내가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해서 뭐 기타를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뮤즈 팬들이 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유저빌리티가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뭐 많고 뮤즈 음악을 내가 카피하고 연습했을 때 그 다시 그걸 재현시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가기 때문에 그전 기타는 그냥 사실 뭐 그냥 뮤즈 기타 디자인에 그냥 어떠한 킬 스위치 요거 정도만 있는 그냥 다른 기타 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다른 기타에도 킬 스위치 달면은 비슷해요. 이게 좀 진짜 완성형이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뭐 서스테인약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서스테인약 소리 신기하고 좋아서 이런 점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서스테인약이 어떤 기타에 장착돼 있느냐, 그 기타의 컨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서스테인약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특효약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 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스테인약이 들어가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조합으로 기억이 되겠네요. 네? 77.33에서 7.33으로 4점이 무려 오른 매튜 벨람의 시그니처 MBM2 서스테인이 오늘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은총 씨와 함께 재밌는 기타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크림맵입니다. 기어타임스! 기어